아, 지금 이제 딱 그 학교 시간이에요. 네. 아, 아 여기 학교가. 네. 아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우, 키가 크다. 키가. 와, 키가. 아, 조금 전에 그 방학간 사장님. 야. 사장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어우.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고3? 와. 어, 잠깐만, 얘기 좀.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아, 진짜. 그래요? 모의고사 아, 보고 왔어요. 모의고사! 뭐 했다고요? 모의고사 보고 왔어요. 아니, 모의고사 보고 왔어요.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영욱이요. 영욱군? 네. 네. 전 정진서요. 진서군. 어, 두 분이 이제 같은 반 친구인가요? 네. 아, 네, 같은 반이요. 어, 제일 친한? 초중고 같이 나왔어요. 네. 야, 그럼 완전 베프네요? 아, 그렇죠. 뭐. 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는데 본인들 오늘 모의고사 봤어요? 네. 아, 네. 모의고사. 고3이에요? 네, 고3. 네. 수능을 이제 그 앞둔 고3인데 좀 네. 솔직히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지 않아요? 저요? 네.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요? 될 대로 되란 식이에요. 아, 기본 가치관이 원래 그래요. 아, 시험을 이제 잘 보면은 네. 그 길이 있고 못 보면 또 다른 생각해놓은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뭐. 그럼 만약에 시험을 잘 봤을 경우에는 어떤 길을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 진학을 하는 거죠. 대학 진학? 네. 만약에 시험을 잘 못 봤다 하면? 못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해놓은 걸로 가야죠. 뭐예요? 본인 생각해놓은 거? 그럼 비밀이. 아, 그래요? 아, 지금 아니, 안 돼요? 알고 있어요? 네. 약간 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아, 사업을 아~ 해요? 창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비밀이. 지금 옆에서 다 얘기, 아, 옆에서 다 얘기해주는데 그거 비밀이에요. 어. 우리 진서 군은 어때요? 본인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고3이 되니까 약간 스트레스 좀 받는 것도 있고 좀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육체적으로 부담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후회 안 하게 네.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진서 군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저는 입시를 예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거고 맞아요. 우리 또 영국 씨? 우리 또 영국 씨? 영국 영국? 네. 영국은 누구예요? 형이 영국 아니에요? 형이? 형 없는데? 차 말 뺀다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이거 같이 이거 의자 들고 같이 움직일게요. 예. 아 좋습니다. 다시 좀 장소로 옮겨서 네. 어, 이번에 확실히 어, 좀 훨씬 좋네요. 어, 좋아졌어요. 주변 환경이요. 아, 우리 영욱 씨. 네. 그리고 네. 준서 씨? 준서 씨. 네. 준서라고 하는 사촌 형이 있나요? 아, 네. 제가 첫째예요. 네. 첫째. 축하합니다. 아, 저기, 네. 저쪽에서는 영국 씨, 여기서는 네네. 준서 씨. 뭐, 너무한 거 아니죠? 예. 처음 봤으니까.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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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일단 그러면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서실을 가서. 독서실 갔다가 학원 갔다가 네. 독서실 갔다 집 가는 거죠. 그럼 몇 시에 들어가요, 집에요? 12시쯤. 집에 12시에 가요. 그러면 네. 바로 자요? 아니, 씻고. 씻고. 뭐 정리하다가 자든지. 정리하다가 자면은 한 1시, 뭐 1시 조금 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6시 반. 아우. 아우. 그럼 학교 가서 좀 자요? 무슨 학교 가서? 자기야! 자야지, 학교 가서. 저희가 퀴즈를 마치면 100만 원을 드려요.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찾아서 드리는데 100만 원을 찾으면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 냅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뭘 얘기하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왜요? 제 거니까요. 그럼 만약에 방송 보시고 야, 영우가 너 100만 원 탔던데? 그러면? 아, 그냥 방송용으로. 아, 우와! 무섭다! 아, 나, 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 그거 방송용으로 주는 척만 하고 실제로 준 게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럼 우린 뭐가 돼요? 아니야. 야, You kiss? 예스. Yes.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드려요. 자, 우리 진서 군이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영욱 군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우리 초중고 친구. 저는 우리나라 최대. 우리나라 좋습니다. 최대! 자, 우리나라 최대 문제 드립니다. 자, 옆에서 아셔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죠? 자, 화이팅! 네.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대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861년 제작된 이것은요, 총 2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펼쳐 하나로 연결하면 가로 약 3.8m, 세로 약 6.7m로 초대형 규모의 완전체가 됩니다. 무려 3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이것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영욱 씨는 캐치했어요. 뭔지 알고 자, 있어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아,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자, 우리 진석은 5. 정답은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 왜 대동여지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3.8m라 해서 그게 지어가 되게 큰 걸로 아는데. 자, 지금 딴 것보다 3.8m에서 지금 힌트를 얻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정답은? 자, 정답은? 대동여지도 정답! 아, 어, 와. 진짜요? 야, 내가 못 맞추면 뭐가 돼? 맞습니다. 야, 왜 내가 못 맞추면 뭐가 돼요? 예? 알고 있었어요? 이거? 나 100만 원 눈앞에 두고 지금. 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했잖아. 어, 야, 잠깐만. 야, 자, 맞췄어, 맞췄어. 자, 100만 원. 야, 이거 솔직히 전 몰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상금 진서 씨에게 드립니다. 어, 자,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연락이 가요. 아, 네네네. 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영욱 군. 자,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다 가봅시다. 자, 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느낌 가는 걸로 하세요. 무한도전도 맨날 봤기 때문에. 네. 아, 오늘 아. 오늘 유재석 하면이.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조금 예. 자, 유재석 하면 자 문제 드립니다. 아, 어려운 것 어려운. 자, 유재석 하면 수트핏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수트핏에서 중요한 와이셔츠는 그 깃 색깔에 빗대어 직업군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노동자는 화이트 칼라, 생산직 노동자는 블루 칼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일과 가정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직업군을 경제용으로 무슨 칼라라고 부를까요? 화이트 칼라 나왔고, 블루 칼라 나왔고. 그렇죠. 주간 시간 아닌가요? 네, 이거는 주간식이에요. 네, 주간식입니다. 5초 시간 드립니다. 5, 4, 3, 2, 옐로우. 옐로우, 좋습니다. 자, 옐로우 컬러! 자, 만약 맞추시면 100만 원 바로 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퍼플 컬러입니다. 아, 지금 오늘 모의고사보다 이거에 스트레스를... 아, 지금 탈모 왔다고요. 야, 탈모가 있어요, 진짜로. 아, 일단 그러나 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아~ 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잘하면 네. 그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자 짜잔! 자기백! 우리 자기님이 들고 다니는 자기백인데요. 네. 자, 우리 영욱군이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자. 뭐... 여기서 바로 드려요, 우리. 네, 영욱군 좋은 걸 뽑으셨습니다. 아, 레드! 자, 화이팅! 자,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되는 게 나왔네요. 어, 그래요? 다섯 글자입니다. 네, 어, 다섯 글자! 최신 휴대폰! 파리채... 네, 파리채 볼펜. 어, 이게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이게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보면 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모기도 아니고 파리야?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공부하다가 파리 잡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자,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좀... 자, 우리 영어꾼... 아,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잘 쓰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혹시? 지금 전화. 네, 그럼 네, 저희가 또 이왕이면. 오늘 회사를 나갔던 걸로 아는데. 네. 어디야? 어, 엄마. 왜? 너 또 왜? 나 그 지금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 근데? 근데 내가 퀴즈를 맞췄어. 그래서? 100만 원을 얻었어. 근데 그 사람이 바꿔줘. 누구를 바꿔줄까?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유재석입니다. 진짜예요? 네네네. 아, 네. 아, 좀 전까지 화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아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유키선도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갔어요. 아, 거짓말 있으시구나. 아, 그 퀴즈를 우리 그 아드님 진서군이 맞추셔가지고 네. 지금 100만 원을 탔어요. 받아도 되는 거 맞죠? 예, 맞아요. 아, 그럼요. 그 영욱이 알죠? 네, 알고 있어요. 영욱이도 같이 오늘 퀴즈 맞췄어요. 영욱이도 100만 원 받았어요? 아니, 영욱이는 파리채 볼펜 받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영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음 기회요? 영욱이가 지금 다음 기회요? 다음 기회에 영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자.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웃긴다. 아, 진짜. 여우기는 딱 요즘 최고예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우군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해요. 평범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